네, 반갑습니다. 마주오록입니다. 진정으로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응당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제 말은 항상 그 일부분만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에요.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없다 보니까 말은 항상 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제 말은 허물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방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말을 마조 스님의 말이니까 믿어야지 하고 난 이제 구하지 않겠다 하고 그냥 법을 구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럼 평생 중생으로 늙어가는 겁니다. 구하지 말랬으니까 난 안 구한 건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중도적인 언어를 불교에서는 사용합니다. 구하지 마라.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구해라. 그러나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를 딱 정해서 이것만이 불교야라고 정했을 때 우리는 거기 머물러서 아 이것만이 내가 줄 수 있는 거구나 붙잡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머물러 있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말에도 고정된 실체적인 뭔가는 없다. 그런데 그럼 왜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구하는 것이 있는 마음 자체가 내가 지금 뭔가 구하는 게 있다면 구하는 걸 나는 못 가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나한테 없는 무언가를 지금 구하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딴 데서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즉 구하는 마음 자체는 나는 지금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냥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처가 아니야. 나는 진리를 몰라. 나는 마음이 뭔지 몰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구하러 다니는 것은 구하려는 내가 법을 구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법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으려고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코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으려 다니던 그 마음을 문득 돌이켜서 회광반조한다 그래요. 문득 돌이켜서 돌이켜가지고 아이 찾고 있는 이게 내 마음이구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법을 찾을 겁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법을 구하고 있죠. 지금 법을 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법을 구한다라는 것이 벌써 100% 법을 드러내고 있다. 법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법을 스스로 보여내주고 있으면서 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 속에서 물을 찾고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고 눈으로 눈을 찾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하는 마음이 문득 끊어지는 순간 이제 이 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구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니까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를 찾으려고 바깥으로 추구하고 찾아 나서지만 극락 세계를 찾아가려고 하고 또 어디 또 어딘가 가면 있지 않을까 여기저기 찾아 나서지만 그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어요.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고 부처가 뭐지?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먹고 하는 이게 마음이지 이걸 아니면 어떤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그 법에 대한 그 상을 깨야 됩니다. 법은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이제 심지어 자기 마음을 확인했다 내가 분명히 확인했다 이렇게 막 확신을 가지다가도 그 체험이 이제 쓱 지나가고 나서 자꾸 이제 점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분명히 그때는 확인한 것 같았는데 깜죽같이 사라져 버렸다 진짜 모르겠다 없어진 것 같다 하고 이제 자꾸 그 확인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내가 그려놓은 법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딱 깨달음 체험의 그 순간에, 체험의 쑥 내려가는 그 마음이나, 뭔가 좀 평상심이 아닌, 그 당시 어떤, 그 막, 정말 막 성성했던 것 같고, 이런 마음, 뭔가 깨어있는 마음 같이 느껴지는 뭔가 평상심이 아닌 마음, 그 마음이 깨달음일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면 반드시 뭔가 신비적인 마음, 신기한 마음, 내 마음이 늘 항상 성성하게 깨어있는 마음이 나에게 24시간 유지될 거야. 심지어 꿈속에서도 유지될 거야. 몽중이려가 되고 뭐 숙면이려가 되고 하면서 언제나 그 성성함이 유지가 될 거야 하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상심이 법인 줄은 모르고 이 평범한 마음은 아니야 이렇게 내건진단 말이에요.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 당연한 평상심은 내버리고 뭔가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내가 깨닫고 나면 이런 의식 상태가 될 거야 하고 그려놓은 그건 자기가 그린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깨달음일 거라고 하니까 나에게 그것은 왔다 갔거든요. 그 나에겐 없다. 나에겐 이 평범한 마음밖에 없으니까 난 깨달음을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에 꾸준히 발심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진짠가요 아닌가요? 이거를 뭐 10년을 무르르 다녀요. 쉽게 말해 그냥 묵묵히 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어떤 큰스님은 깨달음?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런 말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았어요. 그냥. 그저 법 하나만, 그저 마음 하나만 계속해서 얘기할 뿐이지. 이걸 누군 확인했고, 누군 확인 안 했다거나 이런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 법의 자리에 모든 걸 맡겨라. 그럼 그것이 부처다. 분별하지 말고, 그냥 분별이 일어나면 그냥 법의 자리에 맡겨버려라. 그게 부처지. 따로 부처가 뭐가 있느냐. 분별을 자꾸 쫓아가면 깨달았더라도 분별을 쫓아가는 습 때문에 거기에 막 휘둘리다가 한참 휘둘리다가 정신 차려보면 내가 휘둘렸구나 하고 돌아온다면 차라리 깨달았니 깨닫지 않았는 이런 말 없이 누구든 내가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내려놓고 방아착하고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자성 부처님에게 모든 걸 그냥 탁 내맡기고 내맡긴다는 거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분별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처지. 따로 부처를 찾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참, 점점, 야, 그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괜히, 무슨 뭐, 견성이라는 게 하나의, 공부해 가는 과정에, 임시로 필요한 방편이거든요. 임시로 새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파라미타 저 파라미타 저 지점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방편으로 설명했을 때 견성이라는 것은 잠시 그러니까 소가 견우가 있고 나중에 가서는 인우구망 사람도 소도 사라지고 나서 공부가 이제 더 진척이 되는 것처럼 소는 공부하는 중간에 잠깐 필요한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말하는 주인공 본래 면목 이것은 잠깐 필요한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방편을 썼을 때 그냥 쉽게 말해 초기 불교 뭐 윗바사나 수행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뭐 비하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도 많은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이게 참 부처님 법인 것 같고 맞긴 한데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거 관찰하고 있을까? 답이 안 나오고 평생을 관찰만 하다가 이건 뭐 아무 답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너무 진을 뺀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내가 깨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막 진이 빠지고 그러냐 말이죠. 저절로 이미 저절로 관찰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내가 관찰해야지만 관찰이 돼요. 저절로 들리고 있잖아요. 알아차려지거든요.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누구나 다만 거기 분별이 개입되니까 조금씩 마음을 더 쓰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처럼 그 방편이 뭔가 좀 미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방편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가 윗바사나가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뭔가 이게 선의 그 어떤 뭐랄까 이게 도노적인 측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 이런 꽉 막혔다가 그냥 탁 놓여놔버리는 이런 측면이 공부에 좀 빠른 진전을 가져온달까? 이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성품을 확인하고 난다면, 난다고 얘기했던 그런 방편을 취했을 때, 그 이후에 공부가 자연스럽게 윗바사나가 되는 측면? 아, 이게 윗바사나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절로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구나.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아주 가볍게 이제 직관이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부가 좀 진척되어 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선의 방편이 아주 놀라운 훌륭한 방편입니다. 선의 방편만이 최고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선의 방편도 아주 훌륭한 방편이다. 그러나 그 또한 방편인 줄 알아야 한다. 방편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사실 그 견성이라는 거에도 막 붙잡아서 사로잡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 해서 내가 뭔가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럴 필요도 없고 안 했다 해가지고 내가 뭐 막 나는 이것도 못하고 하고 비참하게 느끼고 이럴 필요도 없다. 견성했다 하는 사람도 안 했다 하는 사람도 그냥 똑같이 알아차려요. 똑같이 알아차리는 이 공적 영지한 알아차림의 성품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그 경전에서 그걸 봤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사람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망상을 부리고 있는 사람도 이미 깨달은 것이다. 그것을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 번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번각. 본각, 본래 깨달음인데 사람들이 중생이 망상으로 불각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허망한, 나는 부처 아니야. 이러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길을 쓰고 나는 부처가 아니라고, 불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문득 깨닫는 시각이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날 뿐이다. 본래 그런 게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도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냥 괴로움이 사라질 뿐이지. 그뿐이지. 괴로움이 사라지면 됐지. 뭔 깨달음을 따로 구해요? 따로 구할 깨달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 해탈, 그냥 스스로 묶어놓은, 묶인 것에서 풀어질 뿐이다.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끌 뿐이다. 그게 열반이거든요. 그리고 사성제가 최고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멸할 뿐이다. 끝. 그게 끝이에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공부지 깨달음을 얻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건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 목표 지점을 정해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방편을 쓴 거지. 그건 넘어가면 끝이지. 이 높은 높이 뛰게 하는 그 링을 이거 좋다고 이걸 붙잡고 집에 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넘어갔으면 됐지. 방편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깨달아 있습니다. 다. 진짜로 다 깨달아 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증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듣는 걸로서 여러분은 지금 그 순간 부처를 증명하고 있고 보는 걸로 증명하고 있고 배고픈 줄 아는 걸로 증명하고 있고 배고프면 어디 가서 밥을 찾는 걸로 증명하고 있고 늘 매 순간 증명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게 살아있으면 아니겠어요? 이게 깨어있으면 아니겠어요? 이게 생생한 존재입니다. 살아있음의 존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보는 걸 통해 내가 존재하구나, 살아있구나, 알거든요. 깨어있구나, 알거든요. 막 깨어있으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거나, 깨어있는 막 성성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깨어있다고 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죠. 이 분별이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 그럼 분별이라는 사실, 분별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만 이제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내가 해서, 내 삶을, 나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삶을 산다가 아니라 그냥 삶 하나가 딱 있어요. 내가 저것을 본다가 아니라 봄 하나가 딱 있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들음 그냥 그거가 하나가 있고 그냥 이 하나의 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못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괴롭다. 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실수했다. 내 자식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돼서 괴롭다. 아, 내가 옛날에 이 아파트 말고 저 아파트를 샀어야 됐는데 이걸 사가지고 내가 손해봤다. 아, 그때 내가 그걸 잘못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행복했을 텐데. 이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이 스스로를 묶고 있는 거예요. 자승자박으로. 생각이 묶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서 중환자실에 가면 문제가 될까요? 중환자실에 갔다가 가서 아파 죽겠지만 옆에 지금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람을 보면, 바로 옆에서 죽어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그나마 이나마 다행이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혹은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죽는 게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이만큼 다친 게 천만다행이다 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깨닫지 않은 멀쩡한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면 한두 달도 안 걸린대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한두 달도 안 걸려요. 깨달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한 달도 안 돼서 처음엔 분노하다가 원망하다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거부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깨달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나의 상황을, 지금 이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구나라는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일대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요. 깨달아서가 아니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춰오는 햇살도 아름답고, 나는 아침 햇살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왜 이제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내 평생 맨날 네 눈부신 아름다운 햇살을 봤을 텐데 이제서야 내 눈에 이 아름다움이 눈에 담기기 시작할까? 완전히 삶을 감사하게 느끼고 완전히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그래요.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완전히 평화롭고 완전히 고요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괴롭혔던 아내에게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내가 지금까지 2차 해서 내가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내가 원한졌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이 내가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아서 몇 달을 살다가 죽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깨달음이었고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죽기 직전에 본인의 인터뷰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남편 죽고 나서 그 아내가 하는 인터뷰에서 제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다가 죽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축복을 느끼지 못했으면 나는 평생 남편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하면서 싸움만 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만 하다가 평생을 살다가 이혼을 하든 평생을 싸우다가 죽든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걸 통해서 단 몇 달이라도 정말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나누고 진정한 삶의 이 아름다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깨달아야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우리는 누구나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게 본성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 삶의 상황이 딱 와버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누구나 받아들이죠. 우린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대학 못 가면 죽을 거야 이랬는데 그 대학 못 간데도 살아있거든요, 다. 물론 한 달, 두 달 괴로워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지금부터 하면 죽을 거야 이러다가 못해도 멀쩡히 잘 살아있거든요. 난 저 사람하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러지만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몇 달 안에 정리 다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물론 오래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오래 남은 사람도 지금 다시 찾아가면 뭐 그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또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에요. 이 허용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괴로움을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아픈 것, 돈이 없어지는 것, 명예가 없어지는 것, 남들이 나를 욕하는 것, 이런 아상의 소멸을 나는 죽어도 용납할 수 없어 하고 그 한 생각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게 무너졌을 때 괴로워질 뿐이지. 그건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거. 근데 그건 어차피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돈이 먼저 없어지든 내가 먼저 없어지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반드시 삶에서 내가 집착했던 모든, 내가 애착했던 모든 것들과는 이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가서 이건 괴로워하다가 또 그때 가기 전까지도 계속 이거 잊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소멸될까봐 근심 걱정하면서 평생을 근심 걱정하면서 살다가 그때 가서 내려놓을 건지, 아니면 지금 내려놓고 살아버리면 아 이거 내가 공연히 붙잡고 있는 거구나, 공연히 붙잡고 있는 거구나, 지금 턱 내려놓고 살아버리면 지금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코로나가 와서 내가 죽으면 어쩌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스님 아직 젊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이럴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와서 아니면 뭐 심한 병이 와서 죽게 되었다. 모르겠어요. 제가 당장 죽음이 딱 당장 판정을 안 받아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받아봤어요 저도. 네. 20대 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 은사스님의 아니 잘 쓰는 수법이시더라고 아주. 나중에 보니까 딴 스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난 얼마나 괴로웠는데. 큰 스님이 어느 날 저보고 넌 단명의 업이야. 아, 그래 얘기를 하셨었나. 그때 한 며칠을 죽었다 깨어났어요. 진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얼마나 휘둘리는지. 그 말 듣고 절에 올라가서 얼마나 괴로운지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살았다 하고 이제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또 나는 단명엽이구나. 또 괴롭고 또 괴롭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제 아마 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오케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내가 콱 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를 죽는다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문득 죽음에 대해서 뭐랄까 좀 받아들이게 됐달까. 아, 죽으면 죽어야 되겠구나. 어차피 죽어야 될 거 뭐 젊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나중에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스님 조심은 다 그래 얘기를 하셨구나 하는 얘기를 진짜 알았으면 좀 속 편했을 텐데.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큰 스님을 부처님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분의 말은 100% 믿었죠. 그러니까 난 진짜 죽음에 갔다 왔어요. 저는 진짜 죽는다 생각했으니까. 그래 그때 들리던 소문이 뭐가 있었냐면 그때 되게 유명한 우리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 박사, 그 동대 유명한 큰 박사가 계셨어요. 그분의 책이 불교계 아주 교과서처럼 쓰이는. 근데 그분이 젊어서 단명하셨거든요. 워낙 훌륭하신 교수님인데 단명했는데 그분이 단명하기 직전에 우리 절에 와서 큰 스님 밑에서 이제 공양조를 잠깐 살아요. 왜냐 큰 스님이 넌 단명의 업이니까 와서 복을 져라 가지고 공양조를 잠시 하다가 이제 갔다 내더라고요.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열반하셨거든요. 그 이제 그 얘기 듣고 야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죽음을 한번 겪어보면. 죽음이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고 대단하고 뭐 다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죽음은 어마어마할 거야 이거. 죽음은 마치 여행 가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조금 긴 여행, 먼 여행.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 하나를 뚝 떨궈서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어디다가 뚝 떨궈 놓고 네 살아 이러면 살까요 못 살까요? 산다니까요. 젊은 친구들 유학 엄청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 이렇게 평생 한국에 살았을 텐데 그렇게 가고 싶니? 가고 싶대요. 그럼 가서 물어보면 거 가서 공부하고 석사하고 잘 되면 박사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괜히 취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 취직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말은 그럼 너는 갔다가 아예 안 돌아와도 괜찮다는 거야? 아예 안 돌아와도 괜찮죠? 와, 쿨하더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행을 떠나는 것과 윤회를 가정해 본다면, 윤회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윤회를 가정해 본다면, 죽고 나면 어때 또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행 가는 거랑 뭐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몸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막 약도 먹고 이러는데 젊고 생생한 걸로 태어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다라는 거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망상이에요. 완벽한 망상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망상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인 사람들 금방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니까 완전 자유로워지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늙음을 받아들이고 병듦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받아들이고 절망을 받아들이고 내가 무너지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작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아상이 깨지는 걸 받아들일 때 그때 자유로워집니다. 내 걸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걸 탁 놔버리면 진짜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이걸 뭔가 내가 쥘 게 있어서 끝끝내 쥐고 있으면 그게 자기를 구속시켜요. 자기를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그냥 탁 놔버리면 생로병사, 사고팔고라고 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받아들이고 애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애착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내가 좋아 죽겠는 것, 내 인생에 이것만 더 있으면 좋겠고 저것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난 이게 있어서 든든해 하는 거, 그 애착, 집착하는 거, 실제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냈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이거 없이 난 살 수 있나? 이거 없이 난 살 수 있나? 살 수 있나가 아니라 이거 없이 난 살 수 있다. 그러고 한번 사유를 해보세요. 명상을 해보세요. 그거 없이 진짜 못 사나. 그거 없이 사라지거든요. 사라져요. 지금 내 재산이 이렇게 있다. 그 재산 하나도 없으면 못 사라질까요? 재산 하나도 없으면 당장 어디가 노가다라도 뛰고 그래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라도 사라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 잔뜩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다 완전 털털이 거지가 됐어요. 그럼 난 그냥 지금 당장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벌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누구나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제로가 됐다면 되게 자유롭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있죠. 생각지 못했던 자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애착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던 것들이 나를 내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내 인생을 괴롭힙니다. 법구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기뻐하게 만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애착하는 것,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을 갖지 마라. 그것을 가지면 그걸로 인해 행복하지만 그걸로 인해 괴롭다. 좋아하는 거를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이제 나는 부처님 가르침 실천할 거니까 나랑 인연도 끊어 하라는 게 아니고 인연은 다 그대로 가지되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내 것이 되고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깃들어요. 자식들 맨날 막 안 찾아오냐, 뭐 나한테 왜 이런 걸 안 하냐, 넌 나한테 용돈도 안 붙이냐, 뭐 아니면 니는 뭐 이러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어떤 보살님, 노보살님 그러시대요. 그냥 자식 며느리를 동포다 생각하고 그냥 사니까 속 편한데 그러고 사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잘한다. 옛날에 나한테 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막 뭔가 기대고 바라는 게 있을 때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걸 느꼈는데 이제는 뭐 되게 너무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벨리그를 내려놨을 때 그 마음으로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되는 것이고 왜 내가 만든 거였으니까 나밖에 못해요. 내가 만든 애착을 나밖에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 원중해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 싫어하는 상황, 싫어하는 조건, 뭐 가난하다는 조건, 남들이 나를 욕한다는 조건, 내가 이런 조건에 난 놓이기 싫어하는 모든 조건들, 난 빨리 이사 가고 싶어,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더 좋은 위치에 가고 싶어, 그 모든 좋은 조건 내가 추구하고 원하고 갈구하는 거, 그거를 내가 싫다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하려고 했던 마음,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싫은 것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잖아요.
그건 허용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끝끝내 버티면서 나는 허용 못해. 나는 결코 너를 허용할 수 없어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밀쳐내려고 기를 쓰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잖아. 유의 조작하면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싫은 거 밀쳐내는 삶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막더 가지려고 막 집착하고 애착해서 더 가지려고 하면서 못 가질 때 괴로워하고. 근데 진실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진실은 지금 이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서 내 인생에 등장했어요. 좋은 것도 많이 와 있어요. 싫은 것도 많이 와 있어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허용되고 있고, 싫은 건 싫은 거대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재행무상으로 끊임없이 허용되어지고 있어요.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갑부라도 평생 젊어지는 뭐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뭔 짓을 해도 늙어져요. 병안 걸리려고 해도 세계 최고 가는 갑부도 죽습니다. 아주 수조원을 가지고, 수십조원, 수백조원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인연이면 전 세계 최고 가는 의사를 데려다 놓고 별의별 짓을 다 시켜도 아주 쉽게 죽죠. 죽을 때가 되면. 그런데 우리 영화 보세요. 옛날에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보세요. 실제 그런 사람들의 실화를 보세요. 정말 저렇게도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지? 사람의 명은 진짜 끈질기구나 싶을 정도로 죽이려고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사람은 안 죽어요.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내가 법, 삶이 법이거든요. 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죽게 만들겠다. 내 인생을 늙고 젊게 만들겠다. 부자 가난하게 만들겠다. 잘나고 못나게 만들겠다. 내 자식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 생각이 있으면 괴로워요. 근데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부처님이야. 지 부처님인데 자기 부처님 알아서 하겠지. 내가 신경 쓸게 뭐가 있나? 와서 조언 구하면 조언해 줄수 있는 거, 그것밖에 내가 할수 있는 게더 있나? 잘 살든 못 살든 자신의 인생이다 하고 완전 탁 내맡겨 버리면 내가 그로 인해 막 과도한 스트레스는 덜하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사로잡힘, 내가 만든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뭐 구부득고 해서 구하는, 구하려는, 막왜 내가 만들었죠? 구하려는 거.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내 인생에? 반드시 난 이런 건 있어야 돼. 반드시 저건 있어야 돼. 없습니다, 그런 거. 반드시 깨달아야 돼? 깨달아져 있는데 뭘 깨달음을 구해요. 구하려면 못 깨달아요. 괴로움이 없으면 돼요, 괴로움이 없으면. 매 순간 괴로움을 내가 분별로 만들고 있으니까, 매 순간 분별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그걸 믿지 않으면 돼요.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음성구라고 해서 내 몸,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이 나다 하고 여기는 그 허망한 마음, 그 마음이 이 팔구의 모든 근본이 되거든요. 이 몸이 나다라는 허망한 망상, 그걸 가지니까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다. 다 생각이에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런 일이 없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이에요, 분별. 십이연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야? 분별이에요. 부자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잘났어? 잘났어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 생각을 쥐고 있을 뿐이에요, 자신이. 죽는 건 두려워? 자기 생각이에요. 망상으로 그렇게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만든 괴로움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누가 내려놓겠어요? 지금의 세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한부 인생인 사람이 죽음을 금방, 인생의 가장 큰게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너무 가볍게 누구나 다 놓잖아요. 시한부 판정 받고 나면 누구나 다 내려놓잖아요.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종교가 없든 상관없이 내려놓아지잖아요. 자유로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불교가 있는 나라에서는 불교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불교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 시대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근데 시대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깨어나지 못해요. 깨어날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어떤 게 깨어날 조건이냐면, 깨어남은 뭐냐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괴로움에서 소멸되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그러면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괴로움도 없는데 깨달을 수 있겠어요? 죽어도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맨날 승승장구하고 맨날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데 어떻게 괴로움이 없는데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마음을 내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마음 공부에 발심한 사람들이 깨닫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괴로움의 극까지 갔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서양에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알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죽을 것처럼 괴로웠다가 탁 한 생각 탁 내려놔버리면서 그냥 훅 깨달아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시대가 깨어나게 하는구나. 스스로 깨어나니까, 스스로 깨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베스트셀러 작가인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이후에는 이 불교의 경전이나 선어록 같은 거를 통해서 깨어남 이후를 이제 완성시켰달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간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즉 마음대로 하세요. 불교를 통해서 아직 괴로움의 끝까지 가기 전에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해야지 하고 발심해서 깨달을 거냐? 그러면 괴로움이 오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으니까 훨씬 편한 거죠. 괴로움 겪지 않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처럼 내가 여긴 관심도 없고 인연이 있는데도 인연을 잡지 않고 있다가 결국엔 극한에 이르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고생해서 죽을 것 같다가 그러다가 깨어날지 아니면 또 그러다가도 못 깨어날지 그러다가 진짜 죽을지 그러다가 진짜 죽는 사람도 많죠. 죽을 것처럼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가 진짜 자살하거나 뭐 죽거나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다가 깨어나는 거는 가망성이 없을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내가 발심만 하면 분별하지 않는 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계속 분별만 하고 살았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쁜 짓을 많은 어떤 아이들 교육시킬 때 이건 절대 하지 마. 저건 절대 하지 마. 이거 하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야, 넌 이것도 잘하는구나. 저것도 잘하는구나. 넌 참 착하구나. 막 긍정적인 방법을 써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듯이 분별을 없애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방법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별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별은 내려놓고 발심을 하라는 거야. 발심을. 새로운 마음가짐.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 삶을 살겠다. 이 노병사에서 해탈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 부처님 전에 발심해서 마음 공부하는 새로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별을 하나하나 다 막 싸워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발심을 하게 되면 발심한 마음이 스스로를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성불이고 법신불이니까 온 우주 전체가 법신불이고 자성불이니까 자기 심지가 바로 부처니까 이 심지 법문을 듣고 자기 안에 발심을 하면 그 발심이 자기를 깨어나게 해요. 내 안에 불법성 삼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발심이 자기를 깨어나게 해요. 내가 발심하면 온 우주가 돕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뉴에이지 같은 데서 이런 말 되게 좋아하는데 온 우주가 돕는다 이러는데 실제가 사실 그래요. 그런 우주 법계가 난데 그리고 우주 법계가 완전히 깨달아 있는 깨어남인데 이 생각에서 분별하느라고 자기가 지옥을 만들고 악해를 만들고 축생을 만들지 어디 지옥 악의 축생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어디 지옥 악의 축생이 뭐 어디 뭐 별나라에 있다 그래요? 달나라에 있다 그래요?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있어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천상 다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 속에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딱 하나의 진실밖에 없어요. 딱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요. 일진법계라고 화엄경에서 구구절절 얘기하잖아요. 일진법계 온 세상은 지옥 이런 거 없다. 악귀 축생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오로지 일진법계 하나다. 불이법이다. 불이 둘이 없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그게 법의 세계다. 이 세상의 진실은 일진법계고 일불승이고 일심이고 진여심이고 열반이고 해탈이고 불성이고 자성이고 본래 면목이고
그것이 우리 사는 삶의 진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수많은 철학에서 다양한 종교에서 배울 때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뭘 믿을지 결정해야 되고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 그러고 이런 거 내 배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항상 다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저는 이 공부하고 제일 좋았던 게, 야, 내가 만든 두려움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두려움이었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자유롭게 사는, 두려움 없이 사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삶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죽음이 두렵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죽음은 일진법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두려워요, 죽음이?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어디죠? 임사체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난 돌아오기 싫었다.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자유로웠으니까. 완전 어머니 품속에 탁 안긴 것 같은 자유로움,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극한 평화는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죽음에 대해서 다시 쓰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 웰 다잉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보면 죽음을 옛날에는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영화 같은 것도 요즘에 이렇게 가끔 보면요. 이런 뉴에이지니 서양 관련된 그런 걸 이렇게 포함시켜서 만든 영화들 몇 개를 봤는데 죽음 이후를 너무나도 아주 막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진실에 조금씩 이제 눈 뜨고 있는 거죠. 옛날처럼 죽고 나면 무시무시한 막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피 묻히고 와가지고 막 우리 끌고 가고 막 가기 싫다고 하는데 막 끌고 가고 막 울부짖고 그런 얘기는 불교에서는 딱 방편으로만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을 뿐이에요. 방편으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 종교계 전체에서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면서 반성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종교라고 할것 없이 모든 종교가 반성해야 된다. 스스로 반성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절에, 교회, 성당에 와서 보시하지 않으면, 복짓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구라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었다. 그래서 와서 보시하게 만들었다. 그게 종교의 장사 속이었다. 그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계에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한다니까요? 모든 종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그런 것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었던 종교신앙 행태, 종교신앙 행태가 그분들 얘기가 종교도 똑같은 종교라고 해도 종교를 신앙하는 행태가 아주 저급한, 낮은 수준의 종교를 믿는 때가 있고, 좀더 이제 고급의 종교를 믿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신학 같은 데서 얘기할 때 보면 그 아주 저급하던 수준의 어떤 막 그냥 막 협박하고 이러던 수준의 종교는 옛날에나 먹혔던 시대지 지금은 다 오픈된 시대라, 진리가 오픈된 시대라 그런 게안 먹힌다. 지금 이렇게 깨어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 속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까지도 그 장사가 먹혀있는 장사예요. 그럼 우리가 깨어나야만 그런데 속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속지 않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는. 근데 아직도 그런 거에 찾아다니면서 막 무슨 이상한 사이비 같은 것에 빠지고, 막 돈도 갖다 바치고, 막 뭐도 갖다 바치고, 영혼도 갖다 바치고, 내 온 정신을 다 털리고, 그러면서 살아서는 안 되죠. 근데 사이비는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아닌 게 사이비잖아요. 비슷해서 알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슷해서. 그래서 스스로 안목을 갖추어야 이 바른 법의 안목을 갖출 수 있고요. 깨달음, 깨어남, 이름은 깨달음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처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게 이거예요, 그냥.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로는 발심을 하시고 이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자유로워져요. 점차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아, 늙고 병들고 죽으면 상관없구나. 아, 여기 내 두려움이 떨 필요 없구나.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여간 발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내 부처가 있고 모든 달마 법이 거기에 있고 거기 내가 믿고 따르겠다 하는 스님이 자기 안에 불법성 속에 다 있어요. 자기 안에 다 있으니 자기 안에 불법성 삼보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어떤 공부의 길입니다.